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포항시 기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소속 교단 대표들과 포항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안순모 대표 회장은 인터콥과 관련한 상황을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체를 받도록 보건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고 해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만이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고.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교회 주일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좀 해달라고 인터콥 소속 하신 분들이 교육받은 분꼭 검사 받아달라고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재명 포항시 감염대응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고 있다며 시를 믿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현안 사항에 관한 토론 시간에는 교회별 방역과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